0545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명 엠텍입니다. 사명 엠텍의 테마는 원자력 지진 북한 광물 조선 기자 대풍력이 가 있습니다. 사명 엠텍 은는 동사는 1997년 1월 29일 사명 소재 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지배회사인 동사는 플랜트 기자재 및 선박 엔진 구조재 등 산업에 필요한 철강 소재와 구조물 구조재 등 교량 건설에 필요한 교좌 장치를 생산 및 판매함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철강 소재 생산 및 판매 대련 사명 두산금속 제품유한공사 농업 사명 영농 이리슨 기업 개요 대시 구조용 금속 제품 제조업체로서 구조용 주강 제품인 플랜트 기자재 구조물 구조재, 선박 엔진 구조재, 풍력 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2005년 철강 소재 생산업체인 대련 사명 두산 금속 제품유한공사를 설립, 국내 소재 조달과 중국 내 엔진 메이커 및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주력 품목인 플랜트 기자재의 수요처는 포스코 건설 등 대형 제철 및 발전 프로젝트 수행사이며, 선박 엔진 구조재의 경우 HSD 엔진, 현대중공업 등 선박용 엔진 제조사임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에너지 플랜트 시장의 투자 재개 등으로 주력 플랜트 기자재 및 구조물 구조재의 수주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수수료 등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의 정체 법인세 수익 발생하였으나 유형 자산 손상 차손 증가 금융 자산 평가 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전방 조선 산업의 건조량 부진이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개선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확대로 선박 엔진 기자재 플랜트 기자재 구조물 구조재 등의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사명 엠텍의 시가총액은 6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사명 엠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49위입니다. 사명 엠텍의 상장 주식수는 1300만 주입니다. 사명 엠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명 엠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0.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1배. 5,6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 원, 9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70억 원, 마이너스 77억 원입니다. 사명 엠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14%이고 유보율은 850.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 엠텍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10원보다 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3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명 엠텍의 종가는 5,150원이며 주가가 사명 엠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명 엠텍의 종가는 5,150원이며 주가가 사명 엠텍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사명 엠텍은 는 거래량 31만 1,09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만 1,00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6,36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8,961주, 삼성에서 1만 8,025주, 한국증권에서 1만 3,9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만 2,08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3,60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7,13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2,715주, 한국증권에서 2만 41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만 3,900신의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원자력 관련주 삼영 엠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